우리가 이제 변을 났을 때 굉장히 냄새도 고약하고 막 변도 막 시커멓다 이런 거는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고기를 혹시 많이 드셔보신 날 있으시죠? 그랬을 때 다음날 변의 느낌이 변도 잘안 나오고 많이 좀 다르죠. 시커먼 것 그쵸? 같아요. 네, 이제 고기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우리 사람 몸의 소화효소가 고기 단백질을 완벽히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 찌꺼기, 덜 소화된 음식물 찌꺼기까지, 대사산물까지 같이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의 상태가 악취가 심하다는 것은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까지도 다 소화가 안된 상태라고 볼수 있고, 이게 몸속에서 부패된 겁니다. 한마디로 변질된 거죠. 소화가 된게 아니라 변질이 된 거예요. 집에 이제 식탁 위에 만약에 고기, 불고기를 해놓고 일주일간 이걸 놔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변질이 되고 이상한 악취가 날 거예요. 아마 과일을 일주일 이상 놔뒀을 때 또는 채소 일주일 이상 놔뒀을 때의 변질 상태와 다를 겁니다. 그쵸? 우리 느낌으로도 생각이 드는 느낌이 다르죠. 근데 이제 고기라는 것이 몸속에서 부패되고 변질이 되면 그게 이제 장내 미생물마저도 다 소화시키지 못한 채로 이제 나가게 되니까 색깔이 또 그렇게 달라지기도 하고 악취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좀내 몸에서 내가 먹은 음식이 부패됐구나, 변질됐구나, 이렇게 계속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좀 자각을 하시면 좋죠. 그럼 과일하고 채소를 만약에 먹었어요? 그런 음식을 뭐 먹는다고 해서 막 냄새가 아예 없나요, 제가 이제 한 경험과 그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좀 고소한 냄새가 아, 뭐 납니다. 과일 향이 나고 뭐 이런 건가요? 제가 이제 일주일간 100% 과일식만 할 때가 있었어요. 실제 이제 제 주변 사람들에게 과일 향이 난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고, 진짜 변해서 악취는 없어요, 일단. 그리고 뭐 약간의 이제 향은 있는데 약간 구수한 어떤 약간 누룽지향 같은 이런 느낌도 나고 일단 악취가 안 나는 변 상태를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채소를 또 과하게 과일과 같이 먹게 될 경우에는 또 채소라는 것은 채소의 셀룰로스, 이 식이섬유가 사람의 소화에서 완벽히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갈아서 소량 먹는 경우에는 상관이 크게 없지만 내가 소화시키지 못하는 분량만큼 또 많이 드시게 되면 이것도 역시 좀 설사 같은 묽은 변을 보기도 하고 이게 바나나 변이 잘안 돼요라는 이야기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 에스키모인들은 심장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셨던데 왜 그런가요, 이제 에스키모인들의 이 이거는? 환경이라는 걸 보면 자연의 그 북극의 이 환경에서 그쵸.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이제 바다 그쵸. 물고기나 이제 바다 동물들을 또 그쵸. 먹게 되죠. 물론 과일, 채소는 못 먹을 텐데 먼저 이들이 먹게 되는 음식은 이제 동물들이 이제 육식 동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살을 굉장히 더 최고의 우리는 가치로 보지만 육식 동물은 먼저 내장을 먼저 먹는다고 합니다. 이 내장에 있는 지방과 내장에 있는 이제 효소들, 살아있는 상태잖아요. 이것을 먹음으로써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보충을 하고, 살코기는 또맨 마지막에 먹는다고 해요. 에스키모인들도 주 에너지원이 이제 바다에 있는 이제 물고기나 그런 동물들을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그 내장이나 또 이제 그 동물성 그 단백질을 먹으면서 내장에 있는 지방과 효소를 많이 먹게 되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이제 케톤이라는 에너지원을 많이 생성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에 있는 어찌됐든 그 음식을 선택하다 보니까 몸에 이것을 소화시킴으로써 독소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동물성 단백질 그 이전에 저는 가공식품이 먼저 문제가 되고 또 가공된 당분을 많이 쌓이게 만드는 식사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장 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인체의 에너지원이 당을 사용하는 포도당 엔zym과 또 지방을 사용하는 케톤 대사 지방의 그 대사가 되면 케톤이 되거든요. 케톤 엔zym 두 가지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키토제닉 식단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잘 맞고 또 지방 대사가 잘 되면 케톤이라는 에너지원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은
이 케톤이라는 에너지원을 생성해서 잘 소화시키고 이걸 에너지화 시키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또 염증이 안 생기는 거죠. 심혈관 질환의 원인은 제가 염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염증이 안 생기는 몸을 만들기 때문에 이들은 심장 질환이 없었던 거죠. 그 아까 전에 독소 음식 좀 언급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좀 이게 독소 음식인가? 좀 헷갈리는? 네. 사람들이 잘 오해하는 이런 독소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모르고 먹는. 모르고 먹는. 네. 네. 이제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동물성 단백질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제 우유, 고기가 모르고 먹는 독소 음식이다. 수가 있습니다. 있다. 네. 그리고 뭐 가공식품은 웬만하면 다들 독소 음식이라고 알고 있고요. 또 채식주의자들에게 네. 이제 해당되는 독소 음식이라고 한다라면 네. 그 동물성 하나하나를 다 배제하면서 이제 빵이나 이제 빵은 밀가루 채소로 네. 이제 곡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공된 빵이나 뭐 어떤 면 종류의 음식, 과자 이런 것들도 이제 동물성이 안 들어가면 다 채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공된 그런 탄수화물류를 또 선택하는 채식주의자들에게는 또 그게 독소 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들의 경우에 심혈관 질환에 또 많이 걸린 분들이 계세요. 네. 저는 항상 살아있는 자연의 음식이 기준이지 무조건 채식이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공된 그런 탄수화물이 또 채식주의자들에게는 독소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독소 음식을 우리가 많이 먹고 있잖아요, 사실. 네. 그럼 어떻게 좀 해독하면 네. 좋을까요? 가장 손쉬운 해독 방법으로는 아침 식사 한 끼만 일단 바꿔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사실 바쁘고 또 뭐 네. 간단한 대체식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네. 그럴 걸 챙길 수 있는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에 준비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아침 과일 식사인 거죠. 그래서 아침에 그냥 제철 과일 위주로 한 가지 과일도 상관이 없고요. 뭐 두세 가지도 상관이 없는데 양이 중요합니다. 우리 500g, 500ml 물 생수병 있잖아요. 500ml 정도의 과일을 아침 식사로 선택한다면 그날 먹어야 되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을 어느 정도 공급을 받을 수 있고 네. 또 이 과일의 성분 자체가 에너지원이 되면서도 간에 해독이 되는 너무나 좋은 항산화 비타민들, 항산화 영양소들이 많기 때문에 해독이 아주 좋은 음식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다라면 아침 식사 하나만 과일로 바꾸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과일의 500g 양이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 한 사과 내 주먹만한 크기 한 두 개 정도가 중간 사이즈 네. 사과 두 개 정도가 500g입니다. 뭐 바나나로 치면 한 4개, 5개 정도 양이고요. 한 접시 분량의 과일을 드신다라면 충분한 아침 식사가 되면서도 해독에도 좋은 여러 성분들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으면 이제 뭐 배가 고프다, 힘이 나지 않는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안 먹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나요? 이런 분들에게는 일단은 네.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아침밥을 늘 드셨던 분들, 쌀밥이나 또는 빵이나 뭐 김밥 이런 걸 드셨던 분들은 이 녹말 음식을 소화시키려면 이 우리 몸이 소화기가 막 운동을 해야 되니까 듬직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침밥을 드신 분들이 과일을 선택할 경우에 종종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과일을 먹었더니 좀 빨리 꺼진다, 그쵸. 허전하다. 네. 이제 그랬던 분들은 과일 식사를 하시고 뭐 고구마나 견과류를 좀 드시면 좀 보완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아침밥을 드시지 않거나 좀 그냥 간단하게 드셨던 분들은 네. 아침 과일 먹었는데도 과일로도 이렇게 배가 부르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적응 기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내 몸의 소화기가 반응을 하고 적응하는 데서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1, 2주 해보시면 이렇게 먹어도 배부르네요 라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기도 합니다. 네. 대신 이제 육체노동을 만약에 아침부터 과하게 하신다 네. 이런 분들은 솔직히 좀 배고플 수 있어요. 아침부터 몸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고구마나 견과류 정도 뭐 단호박 같은 것도 같이 곁들여도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